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거성치입니다. 제가 34살 때 강주지검 특수부에서 15 생활을 할 때 특수부장님으로서 모셨던 강영근 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51세에 현직에서 검사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공직자로서 당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철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이제 사화에 연루돼가지고 최영경이라는 선비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발을 정자를 썼대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서 돌아가셨다. 내가 죽을 때 이 발을 정자를 쓰고 죽을 수 있는가 라는 걸 항시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항시 공정을 말씀했어요. 공정해야 된다. 호, 운, 내리는 곳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야. 눈이 내가 뭐 어디 바위에 더 많이 내린다, 소나무 위에다 더 많이 내린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이거야. 편견을 갖지 않는다 이겁니다. 공평무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그러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이 눈은 항시 겸손해라 그리고 친절해라. 너무 이렇게 뜬구름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베풀어라 이거예요. 베풀어라. 항시 베풀어라. 베풀어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베풀 것이냐.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라 이겁니다. 행하라. 어떻게? 일단은 뭐든지 참아라 이래야. 참아라. 뭐 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설명을 해라 이거예요. 설명. 사람을 불러놓고 불어. 죄 있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규제 행정에 있는 국세청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 나라는 요순시대죠. 그 석궁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판사를 막 이렇게 석궁으로 테러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막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추락됐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 강영근 부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어가지고 무보수 연구직으로 10년을 근무를 했대요. 그러면서 복직을 하고자 민사소송도 하고 형사소송도 했다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진 10년 동안에 굴욕을 간신히 견디고 있는 분인데 판결문에다가 뭐 교육자로서 자질이 뭐 부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이거예요. 판결문에다 판사가. 그러니까 성질 안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인자함이 넘치는 거는 탈이 없다 이거. 인자함이 넘치는 거는. 그런데 정의로움이 넘치면은 이거는 잔인해진다 이거예요. 잔인해진다. 정의로움이 넘치면 잔인해진다 해가지고 사람 불러놓고 불어 해가지고 양파 껍질 벗겨가면서 이거 안 되면 저거 벗기고 저거 안 벗기면 또 벗기고 이 짓거리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냉정해지는 거죠. 옛날에 망나니들한테 뇌물을 줬대요. 망나니들. 단칼에 베게끔 해주라 이거예요. 죽더라도 단칼에. 그거를 여러 번 이렇게 베면은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단두대가 있잖아요. 단두대도 그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두대가 칼날이 일자가 이렇게 되면은 잘 그것도 단칼에 잘 안 베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칼에 베진다. 그러니까 그런 망나니 짓을 공직자가 공권력을 빙자해가지고 하면은 되겠느냐 이거예요. 직권남용을 한다든지 권리행사 방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주눅 들어가지고 못 살겠다 이겁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지도자를 걱정하라고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두 시간도 못 자고 읽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다 국세청에서 나와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국세청에서 또 이렇게 마당발이라고 이렇게 소문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세무조사를 하는데 당시 조사국장으로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국장실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청탁을 한 사람이 조카가 이 사람하고 세무조사 피조사자하고 뭐를 이제 부동산 매매가 있었는데 이 잔금 청산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잔금 청산이 안 되니까 이 국장이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청탁을 한 거예요. 좀 이게 잔금을 받아달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잔금 청산 해라라는 식으로 직권 남용을 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권리행사 방해죄로 혐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4억 2천에 4.2억인가를 이제 잔금 청산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2억까지 덧붙여가지고 잔금을 청산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로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2심에서 그래도 집행유예를 2년을 받아가지고 3심에서 그대로 2020년 네 이제 확정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느냐 이거. 아니 피조사자를 국장실로 불러가지고 이런 식 공직자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나와가지고 이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해가지고 세무법인의 대표가 됐다 이거예요. 세무사 하면서 사채업자하고 사채업자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유흥업자한테 세무조사, 대가로 뭐를 이렇게 무마 대가로 뭐를 이렇게 돈을 받았다 이거예요. 수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알선수재다. 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청탁을 넣으려고 하기 위해서 받았다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는데 다행히 이거는 이제 무죄가 났죠. 왜? 퇴직해가지고 세무사로서 내가 이게 수임료로 받았다. 그리고 고액은 아니다. 그 정도면. 라고 해서 다행히 무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웬만하게 조금만 벌을 이게 무죄가 날 일도요. 기소를 해요. 검찰은. 기소를 한다고요. 봐주는 게 없어요. 잡히면은. 그런데 이와 이상하게 정반대의 그런 사건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벌어집니다. 그분도 마당발이거든요. 자, 이 사건은 워낙 이제 유명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이게 참 그래요. 2011년에 이 갑이라는 사람을 세무조사를 해요. 세무조사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마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이 당시 세무서장이었던 이게 이제 뭐죠? 이 관할 세무서장도 아니고 이분이 이제 다른 쪽의 세무서장을 하고 있었는데 청탁을 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돈을 준 게 그 당시 이제 뭐 5천만 원에다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2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골프 접대로 해가지고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요. 경찰 수사한 계기는 이 갑에 대한 뭐 이렇게 어느 대학교 입시 비리를 수사하다가 이렇게 불거지고 이 사람을 수사하다가 또 이게 불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거 봐라 이렇게 뭔가가 이게 골프 이쪽에 보면 뭐 다이어리에 보니까 막 이렇게 언론사 간부부터 검사들 해가지고 국세청 간부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확대되었다 해서 경찰은 그 당시 뽑으면 이게
2012년부터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검경이, 검경 수사권 대립으로서 엄청나게 치밀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대립하고 있었던 지니까 당연히 이거를 그냥 막 사건화 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내연녀한테 이렇게 가요. 이게 이 돈을 이 사람이 이제 받는 돈의 계좌들이 거의 다 내연녀를 통해 가지고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수사하려고 자꾸 하니까 이거를 이 골프장을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7번을 청구를 했어요. 7번을 청구했는데 딱 한 번만 들어주고 나머지 6번은 전부 다 반려를 시킨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예요.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그 피수사 대상자의 수사 대상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하려고 했다 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제 이거는 차용을 했다 이렇게 해버려요. 차용을 했고 이거는 이제 혐의가 없다, 증거 부족하다 해가지고 다 이게 2015년에 무혐의가 나버립니다. 무혐의가 다 2015년에 무혐의가 나요. 그런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이분이 현직 세무서장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현직 세무서장 시절에 경찰이 이렇게 수사가 들어오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홍콩으로 해가지고 저 동남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나중에 8개월 뒤에 체포돼가지고 잡혀 들어와요. 국내로 다시 이제 송환이 됩니다. 송환이 되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짜로 구속영장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국세청이. 아니 저 경찰이. 근데 이것도 반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이상한 거죠. 공정하다고 할 수가 없죠. 어느 누가 봐도 도주 우려 있잖아. 도망가버려. 현직인 상태에서 도망갔다니까요. 현직인 상태에서 도망을 가니까 국세청에서는 빨리 들어와라 세 번이나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파면 처분을 해버렸죠. 파면 처분을 해버렸는데 도망가 있는 도중에 불복을 해요. 소청 심사를 합니다. 나중에. 그러고 나서 2015년에 이게 무혐의가 딱 나잖아요. 그래서 이 무혐의 나는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막바로 이제 2월 달에 무혐의가 나니까 4월 달에 파면 청구 취소 소송을 이겨요.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하니까 국세청은요, 항소를 보통 우리 그 부가 처분 있잖아요. 거의 다 대법원까지 상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돈 없으면 불복도 못해요. 대법원까지 상고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항소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막바로. 그러고 나서 막바로 또 복직을 해요. 그 다음 달에 복직을 해가지고 그 한 달 뒤에 정년퇴임을 화려하게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 같은 검사가 봐도 이거는 뭔가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당시 이 형사 3부가 이제 관할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형사 3부장들이 한 3명이 갈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올해 다시 이분이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고 엊그저께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명색이 이제 어떻게 기소가 됐느냐. 아, 우리가 이렇게 계좌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것들은 다 무혐의인데 또 차명 계좌를 우리가 찾아냈다. 찾아냈는데 그게 이제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 그리고 또 4,300만 원은 육류업자한테 또 받은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기소를 했다. 1억 3천만 원은 2004년부터요. 이번이 2012년까지 3월까지
그 어느 세무법인 대표가 있어요. 이 5천만 원을 차용했다고 빌렸다고 그 사람한테 세무법인 대표한테 차용했다고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그 계좌를 보니까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억 3천만 원이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갔다더라. 그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있었다 하면서 2021년은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하면서 정작 그 줬던 이 세무법인의 대표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세무서장의 친동생이 잘 나가는 검사다. 지금은 검사장이고. 그런데 그 검사장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다. 그러니까 벌을 입김을 내가지고 분명 그 수사 라인에다가 뭔가를 입김을 불었지 않느냐, 뭔가 청탁을 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이제 고발이 돼요. 고발이 되는데 그 부분도 공소권이 지났다 해가지고 종결 처분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문회에서 그 자기 그 중수부 후배, 이제 변호사로 나간 사람을 이 서장한테 연결을 해줘요. 소개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거짓말을 한 게 이제 녹음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해가지고 고발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혐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선 후보, 야당의 대선 후보에 관련된 이런 이제 고발된 제목들은 다 이제 공소권 없음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팩트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팩트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겠다는 지도자들, 이런 자기가 스스로를 반성을 해보고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반성을 한번 지켜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 걱정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만 전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년에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올해 한 해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